이번에는 2번 선 음입니다. 2번 선 개방음은 C가 되고요. 첫 번째 프레드는 도, 3번째 프레드는 레가 됩니다. 자, 앞에서 연습한 미도레 음을 확실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시도레 음하고 많이 헷갈리니까요. 충분히 악보를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기타 연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연습을 한 두세 번만 하고 바로 다음 연습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박자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 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